대장군, 내 황도로 진격하여 황군과 유충주를 장악하라 일렀거늘 어찌 되돌아온 것이오이까? 큰일 났소이다. 지금 황도한 십자가에 문화수중의 수급이 교소되었다하오이다. 뭐라? 의봉 가문의 최충문이 문화시정을 참살하였다하오이다. 박치시오! 내 아버지께서는 최충원 같은 자에게 당하실 분이 아니시오이다. 저놈들이 우리 군사들의 기세를 꺾기 위한 간계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거늘 어찌 우왕좌왕하는 것이올까? 주장군은 당장 십자가에 가서 상세한 사정을 알아보시오. 그 사람은 보제사로 달려가 두경승을 축살하고 황상폐하를 보위하겠소이다. 부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보제사로 가자! 예! 심상치가 않소이다. 이 사람 생각에는 황도 안에서 무슨 큰 사단이 벌어진 듯 싶소이다. 아, 사단이라니요? 금강나차 문화시 좀 깨워서 참별을 당하셨거나. 허허, 말이 씨가 된다고 함부로 입방정 떨지 마시구려. 허무 어찌 두경승이가 우리 중간의 수장들에게 금종령을 내리고 황상폐하 깨워서 이리도 급하게 황궁을 하신단 말씀이로니까. 아, 문화시중 신변에 무슨 변이 생겼다면은 이야 벌써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옵니다.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니 우선 황도로 돌아간 영유에 알아보도록 하시지. 예, 이번에 황도로 돌아가면은 함부로 중방수장들에게 금종령을 내린 주경승의 죄를 범이 물어야 할 것이옵니다. 아니요, 이것만큼은 두경승이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이오이다. 측한 반역죄인 두경승을 처단하고 황상폐하를 보위하러 왔다. 죄인 두경승은 어디 있는가? 이 대장군 무엄하시오. 어찌 황상폐하의 어가를 가로막는 것이오이까? 당장 물러서시오. 공격하라! 두공식께 이 사태를 고의할 것 같사옵니다. 신의 불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백장군의 청을 유언할 것이니 방은이 망극하옵소서. 신, 용옥은 대장군 이지순이옵니다. 두경승이 신의 아비를 참살하고 정변을 흑측한다는 보고가 있어 황상폐하를 보위하러 왔사옵니다. 짐은 문화시중에 참살당하였다고 들었거늘 어찌된 일인가? 두경승이 퍼뜨린 사특한 유언비어입니다. 신의 아비는 무사무탈합니다. 신이 황상폐하를 황궁까지 매실 것이옵니다. 이대 장군, 지금 유언비어라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신의 아비는 무탈하게 황상폐하를 아련드릴 것이옵니다.
황상패하의 어거를 황궁으로 미시거라! 예! 소아야, 네 지금 뭐라 하였느냐? 문화시중의 수고이 십자가의 효수되었다는 말이냐? 예, 황도 안에 흉흉한 소문이 받아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정신 차리시옵소서. 내 두 눈으로 뵙기 전에는 그 소문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경관의 달력근을 형님께서 매사냥을 나가시다니. 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소첩 장군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급히 기별을 넣으라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정순아, 내 말을 형님께 똑똑히 전해야 한다. 황도항에서 별난이 일어났으니 당장 병력을 이끌고 황도로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라. 알겠느냐? 그리 전해 올리겠사옵니다. 자운선아, 지광이 녀석이 무슨 전가를 가져왔더냐? 아직 부친의 화가 풀리지 않으셨사오니 당분간 황도로 돌아올 생각은 마시고 자숙하시라는 전가리였사옵니다. 그래, 그럴 터이지. 그래도 먼 곳까지 왔으니 지광 녀석과 술이라도 한잔 나눌 걸 그랬구나. 수첩은 장군과 함께 있는 것을 방해받고 싶진 않사옵니다. 오냐 오냐, 내 어찌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그래 그래, 우리끼리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보자꾸나. 제 수금을 어디 있느냐? 효소하여 싸웁니다. 누가 금강야 제 수금을 효소하라 명하였느냐? 당장 수금을 내리거라! 그리할 수는 없사옵니다. 뭐라? 최충원 장군께서 금강야